네, 특별한 종목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민소의 포트에 담아라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은 제가 직설적으로 굉장히 짧게 짧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매니저님 OX판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오늘 편입하는 종목이 없습니다. 이거 잘했다 O, 못했다 X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X. 아, 두 분 다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제 그 SK 삼성전자가 좀 저 나쁜 뉴스가 나와서 악재가 나와가지고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꾸준히 추천드렸던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가 신고가를 이틀 전에 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게 어제 오늘 신고가를 내고 계속 내고 있는데 신고가, 장이 힘들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고요. 그때에 맞는 주도주를 여러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익 안 나는 걸 조금 비중을 줄여가지고요. 현대차 조정이 올 때, SK하이닉스 조정이 올 때 꼭 여러분들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거 나와 줄이라고 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거북정님께서 삼성전자 할 줄 알았는데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삼성전자를 고민 중에 있었어요. 제 관심 종목인데 하단이 먼저 나갔죠. 삼성전자 담아도 될까? 이렇게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과연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담아도 되는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중간 말씀을 해주셨고 박병주 매니저님은 5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특이점을 보니까 박병주 매니저님 삼성전자 지금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쨌든 몸통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좋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그 몸통이라는 게 뭐죠? 바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결국은 삼성전자는 HBM 관련 매출액이 잘해봐야 10조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전체 매출액은 310조, 내년은 340조인데 지금 그런 중요한 실적 그런 이슈가 묻히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 로이터 통신에서 결정적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보통 바닥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보세요. 120일 이평선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힌트 드립니다. 120일 이평선을 이동평균선이 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 120일 이평선까지 찍었는데 최근 1월 달부터 계속 120일 이평선에서 거기서 바닥을 형성하고 바로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겁먹지 말고 상승해야 매수다라고 말씀드리고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 삼성전자가 여기서 바로 V자로 간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제 우리가 말하니까 혹시 이제 무리한 투자, 미수나 신용 질러 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이 걱정하지 마시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차원이지 질러라는 차원은 아니다는 거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담아도는 되지만 아직까지 좀 주가 방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관심 종목 삼성전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온 종목 해보도록 할게요. SK이노엔 고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앞으로 어떻게 주가 방향이 흘러갈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남겨주셨는데요. 조선희 매니저님 HK이노엔 네. 어떻게 HK죠, 보면 좋을까요? HK죠, 네, HK. 네. K이노엔입니다. 아, 이거 참 좋은 종목인데 저도 이 종목을 참 오래간만에 보네요. 원래 이제 CJ제일제당에서 이제 그 제약사업부가 스핀오프 돼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인데 회사 참 좋습니다. 아, 그리고 실적도 많이 내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컨디션 그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근데 차트는 참 안타깝네요. 차트는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고 견디션데 완전히 야 견디셔. 예. 차트상으로는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 원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 유한양행하고 HK 이노엔하고 원래 HLB가 금년 내에 미국에다가 글로벌에 지금 임상 신약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이번에 8개째에서 9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HLB가 먼저냐, 유한양행이 먼저냐. 전 유한양행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HK이노엔 같은 경우는 위염, 식도염, 역류를 하는 K-CAB이라는 거를 지금 시장을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HLB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유한양행 아니면 지금 HK이노엔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회사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주가가 지난 언제입니까?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은
1월 3일 날 37,000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월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으로는 그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지금 보면은 월봉상 차트를 보면은 차트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올라갔다가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올해 1월부터 지금 조정을 지금 3개월, 4개월 하고 있는데 월봉상 차트를 보면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횡보하고 난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위로 바로 뛰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개구리가 움츠리고 있다가 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얼마 전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얼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게 컨퍼런스에서도 신약 관련된 이슈를 계속 부각하고 있는데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인데 주가는 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지 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유한양행하고 HK이노웨이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때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네. 올해 안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주가상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횡보상 가격이 34,000원 정도를 이탈 조금 더 내려올 때 분할 매수하시고요. 아까 이제 비중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비중이 30%. 아, 많아서 더는 못 하시겠구나. 네. 그러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갖고 가시면 되는데 34,000원 정도로 깨지 않는다면 깬다면 만약에 분할 매수하셔야 되는데 돈이 없으시면 하지는 네. 마시고요. 34,000원을 유지를 해야 되고 34,000원 유지를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주가 반등 나옵니다. 근데 우선은 제약 관련, 그러니까 신약 관련 관련해가지고 케이크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호재가 나왔을 때 바로 터닝해가지고 슈팅이 나와서 7.5점이었던 47,000원대를 뚫고 올라가면은 그냥 홀딩하셔도 되는데 47,000원에 한번 부딪히신다면 절반 매도하고 절반만 갖고 계세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 12월 달 안으로 FDA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분명히 크게 호재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37,000원을 뚫을 때는 그냥 다 갖고 가시고요. 네. 37,000원 부딪혀가지고 한번 내려온다면 37,000원 근처에서 반 매도하시고 절반을 갖고 가십시오. 그럼 34,000원이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까? 손절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 탄탄한 종목이다 보니까 회사의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HK 이노웨이 같은 경우에 34,000원 밑으로 가면 저는 이제 분할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비중을 이미 30% 했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HK 이노웨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47,000원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34,000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가 깨지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상 횡보 후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사랑님께서 남겨주셨고요. 피로틱스 28,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입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잘 디테일하게 진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피로틱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로틱스가 지금 매수가가 28,200원입니다. 네. 28,200원인데 지금 26,200원인데 오늘 상담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참고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5,900억대 됐었거든요. 5,900억이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고평가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종목은 그 유리기판 관련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래프, 기술적 분석을 아주 디테일하게 볼 필요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그걸 다 봐드리는 거죠. 근데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을. 자,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주식 쳐보더라도 한눈에 보더라도 지금 만 원에서 많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지금 이제 지난달까지 올랐는데 5월 달에는 어때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양봉이라는 것은 매수의 힘 상승 방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5월 달에는 빠지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빠지고 있다는 걸 인정할 필요 있는 거예요. 많이 올라갔는데 빠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봉을 보니까 야, 이거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게 고점에서 고점 놀이라고 하는 건데 주가를 이제 유리기판 이슈로 올려놓고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요게 뭐냐면 10주 이평선을 종가로 이번 주에 깼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20주선까지 내려올 확률이 저는
70% 정도 잡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 거의 두 달 가까이 계속해서 팔아먹었거든요. 고점 놀이하면서. 그렇다면 2만 원까지도 올 가능성이 있다. 약간 풍차 돌리기를 좀 해야 되겠죠. 물론 나중에 더 간다 할지라도 많이 왔기 때문에 풍차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2만 8천 원대고 지금 비중이 높지만 좀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여기서는 매도를 권유드립니다. 매도하셔가지고 조금 템포를 늦춘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모색을 하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네, 필옵틱스 그렇다면 다른 종목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럼 네. 어떤 쪽으로 가보면 좋을까요? 반도체 쪽으로 갈아타 볼까요? 반도체가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제가 보면 약간 여기서 왔다 갔다 한 약간 풍차 돌리기를 더 할 것 같아요. 많이 빠지진 않지만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약간 더디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어떤 걸 노리냐면 은행주. 자, 은행주 제가 말하니까 오 약간 생각지 못한 데 훅 들어오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은행주가 배당을 1년에 4번 줍니다. 그것도 연간 배당이 5%가 넘어요. 따박따박 주는 거죠. 그래서 KB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가 빠진 걸 기다렸다가 거기서 배당을 이제 2분기 배당을 받으려면 6월 말까지 사면 돼요. 그러면은 6월 말 전에 주가가 한번 출렁 빠지면 기다렸다가 빨리 사는 거죠. 그럼 배당 노리는 자금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KB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을 기다렸다가 한 6월 초 정도 그때 한번 사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필옵틱스 지금 손절하고 금융주 쪽으로 갈아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SK하이닉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매수가는 좀 좋습니다. 5만 8천의 비중이 한 60% 되거든요. 아, SK하이닉스 5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도 무려 65%.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아,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박수 한번 칠까요? 야,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언제 좀 수익을 봐야 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팔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좀 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지금 HBM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원래 이제 엔비디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걸 아실 테고 원래 이제 HBM3의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HBM3인데요. 그게 엔비디아가 빨리 납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수율 테스트, 그러니까 불량률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무 안 좋아서 이게 그러니까 하반기 넘어서 한참 걸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보통 이제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율 담당 이사가 있습니다. 임원이 있는데, 그 임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 다행이다. 왜냐면 수율이 8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뜻은, 불량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게 납품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한 1년 넘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50% 미만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빨리 납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매출도 좋은데 지금 사실 HBM3E에 대한 매출이 더 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에 연봉상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앞에 매도 차이는 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우선적으로 한 24만 원 정도를 한번 뚫는 여부. 그러니까 매물 때 뚫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전에 현대 반도체일 때 그때가 이제 97년도 98년도인데 그때 매물 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24만 원 뚫는 여부 보시고 그때 24만 원을 빨리 뚫으면 더 갖고 가시고요. 네. 24만 원을 좀 못 뚫고 주춤하거나 좀 맞고 떨어지면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5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60%. 언제쯤 매도해 보면 좋을까요?
싶어요라고 남겨주셨는데 24만 원 돌파 후에 뚫는지 그 부분을 위로 올라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중공업 관련해서 남겨주셨고요. 13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 오늘 종가가 13만 4천 원이기 때문에 현재 수익군에 있습니다.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HD 현대 중공업 목표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현대중공업 바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을 그 보기 전에 이제 우리 매수가 부분에 약간 가격이 올라와 있어 축하드리고요. 이제 약간 이익이지만 그러면은 이 종목을 볼 때에 요새 뭐 이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주가를 연봉으로 볼게요. 연봉으로 보면 가장 쉬운 건데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분기봉을 보니까 분기봉, 역시 분기봉도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또 월봉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여기까지 뚫은 다음에 살짝 눌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이슈 때문에 좀 조선주들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을 소화시키고 나서 이번 달에 눌림목을 주고 있고요. 주봉도 역시 아마 눌림목을 줄 겁니다. 그렇지만 주봉은 이번 주에는 양봉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목표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전화 주셨으니까 저는 목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그 조선업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좋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특히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 발표가 올해 10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보유하시고요. 제가 목표가는 그 꼬리, 여기 꼬리 고점인 1차 목표가 15만 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는 17만 원까지도 말씀드리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또 박병규 무료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1차 목표가로는 15만 원, 2차 목표가로는 17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또 뉴스를 찾아보니까 HD 현대 뭐 액화수소 운반선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만큼 앞으로 주가 방향이 궁금한데요. 이렇게 종목 상담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텐데 다음 주에도 또 빅 이벤트가 있는 만큼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한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미리 보는 주간 경제 주요 일정 브리핑 시간입니다.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월과 격언이 있는데요. 이는 통상 6월부터는 증시 흐름이 잠잠해지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충분히 대비해야겠죠. 지금부터 다음 주 주요 일정 차근차근 살펴보며 국내외 경제 흐름 가늠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은 미국인들의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데이인데요. 공휴일로 미장 쉬어갑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 분야 전반을 총괄하면서 뉴스페이스라 불리는 우주항공청은 인재를 길러내는 한국판 나사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출범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앞서 2월 미국 주택가격 지수는 예상치를 뛰어넘어 전년 대비 6.4%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3월에 주택가격 지수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소비지출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의 이번 달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살펴보시죠. 수요일입니다. 미국 리치먼드 지역의 제조업 활동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경제지표인데요. 리치먼드 지역의 약 100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됩니다.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되는데요. 지난달 말 나온 1분기 성장률은 예상치가 2.5%였습니다. 앞서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8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4월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앞서 3월 유로존의 실업률은 6.5%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아스코는 세계 3대 암마회 중 하나인데요. 오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됩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하는 지표인데요. 개인 소비 지출과 함께 근원 PCE도 나오니까요. 이 점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국의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발표되고요. 마지막으로 유로존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국내외 주간 경제 주요 일정 및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 일정 이유한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월요일에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기 때문에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의 종목들이 크게 움직일 것 같고요. 또 금요일에는 아스코가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 조선일 매니저의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짧긴 한데 우주항공청 이슈 관련해서 월요일장에 대비를 어떻게 해보면 될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얻어맞았는데 제가 본다면 그런 반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애플이 드디어 AI 관련 출정식을 합니다. 6월 달에 있으니까 AI, 애플향 AI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이야기는 무료방송 가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박병주 매니저가 무료방송을 이제 제가 시간대를 옮기려고 합니다. 오후 이제 3시에 했는데 오후에 5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MBN골드 대장주 발굴의 달인 박병주라고 너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주 발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선일 매니저님은 어디로 찾아가 보면 좋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 조선이라고 검색하고 들어보시면요. 많은 정보를 아침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레이딩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혜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전에 이제 11월 달이죠. 작년 11월 달에 너무 힘들 때 제가 에코프로 머티를 드려갖고 400% 수익을 드렸고요. 그 뒤로 엔캠도 500% 수익을 드렸는데 현재 4월 달은 사실 실적이 수익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5월 달에 지금 수익도 조금씩 나고 있는데 굉장히 좋죠. 거기다가 엔캠이 후속주를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약간 컨닝을 하시고요. 제가 공개 방송은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예, 네. 죄송합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바로 3시 30분에, 30분에 딱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많은 정보 들으시고요. 오늘 또 제가 녹화되어 있으니까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오늘 것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수치만상한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도 글로벌 증시 투나잇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수치만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이 많은 만큼 꼭 체크해보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